아, 자, 벌써 C까지 왔습니다. C는 culture. 자, 관광지로 유명한 호주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은 관광객이 찍는 사진에 대해 호의적인 편인데요. 이와 반대로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따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사진이나 관청, 사원 등을 함부로 찍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 전에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꼭 체크해 주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사진을 찍을 때에도 꼭그 나라의 사진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culture죠. 제가 아는, 아이고, 이건 뭐야. 어이씨, 어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아, 그냥 가. 난 커트 안 해. 그대로 가요. 아, 정말, 우리 이제 촬영 환경이 지금 극악이에요, 극악. 저쪽에서 지금 뭐코 골고 있고, 난리 아니네. 우리가 보통 해외에 나가서 촬영을 하게 될 때는, 글쎄요, 100명 중에 1명 빼고는 다 관광지를 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사진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인 편이라, 그냥 편안하게 찍어주시면 되지만, 지금 글 안내된 것처럼 몇몇 국가에서는, 그리고 관광지더라도,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 사진 찍는데 예의를 좀 갖춰주셔야 됩니다. 매너라기보다는 예의가 되겠죠. 한국에서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촬영하면서 엊그저께도 또 봤는데, 예의를 안 지키시는 분들 매너를, 그러니까 그분이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알았으면은 지킬 텐데 몰라서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종교라고 한번 볼게요. 교회를 가게 되면 예배라는 그런 이제 거룩한 행위하는 순간에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당연히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 때막 돌아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그것도 이제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해를 구했다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이제 올라가 있는 그 강대상에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시는 게뭐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벗고 양말이나 슬리퍼를 이렇게 갈아 신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들도 신발 다 벗고 올라가는데 사진 찍는다고 거기 신발 신고 올라가서 그냥 막 찍고 나와. 그거는 좀 심각하지. 그렇게 매너를 안 지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매너를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촬영할 때 소리를 제발 무음으로, 정말 조용한 이런 상황인데 카메라 들고 초점 잡을 때 소리가 난다고 삐빅삐빅삐빅삐빅 촥 삐빅삐빅 촥. 소리가 저기 뒤에 막 5, 6m 뒤에서부터 저기서 찍어도 여기까지 들려.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그래서 무음 모드나 초점할 때 소리를 꺼주시고 하는 그런 에티켓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불교로 갈게요. 제가 이제 사원, 그러니까 불당에서 촬영을 할 때, 제일 어이없었던 분은, 이제, 불상이죠? 부처님, 그 금색. 부처님 불상에 어깨동무하고 셀카 찍는 분 봤어요. 그렇지. 미쳤지. 야, 내가 진짜 하다 하다. 나도 모르게 무슨, 내첫 반응이 나도 모르게 스님 눈치를 봤어요. 내가 한게 아닌데, 저 사람이 셀카를 찍고 있는데, 내가 놀라서 스님을 먼저 쳐다봤다니까. 참,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에티켓 지켜주시고, 그 문화를 꼭 존중해주니까, 나의 홈그라운드가 아닌 곳에 가서, 심지어 다른, 그러니까 나의 친한 친구의 집에 가도 우리 집 문화와 가풍과 이 친구 집의 가풍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 집의 문화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물어봐요. 야, 친구야, 이거 좀 찍어도 되냐? 물론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지만, 물어보고 찍는 거랑, 일단 찍어놓고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그거 여기 C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응?